이상의 시각장애인들이 뭐 오케스트라 한다니까? 남들이 얘기하는 건 기적이라고들 그러죠. 그리고 한 사람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.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.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마 외국에서도 이거는 이제 장애인들의 그 문화예술 활동에 가장 본보게 되지 않을까. 단순히 장애인들의 어떤 연주 활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로 감성을 나누는 상당한 아주 귀중한 메시지를 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게 아닌 나를 위한,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오케스트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 때가 있어요. 너무 이게 그냥 동일시되는 그런 느낌? 이 세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렸으면 해요.